어디 데려가시는 겁니까? 아, 예. 네? 아, 요 어디 좀 가물대게서 갖고. 예, 쫓아가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아주 그냥 제가 아주 바짝 따라다닐 거예요. 예. 아, 저 벌통인데 저거 양봉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자연인이 애지중지 키우는 건 꽃뿐만이 아닙니다. 요 벌들도 자연인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녀석들이라는데요. 어, 이런 거 써야죠. 네, 써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은. 예. 네, 맞아요. 아, 소위 뭐 막 야들 막 따끔하거든요, 진짜. 많이 키우셨어요? 20톤까지 네. 날리는데 겨울 넘기면서 이제 거지 막 이래 막 죽어보고. 아. 예, 이제 한 통 남아갖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좀 한 널리 보려고 이제 내놨는데도 네. 이제 연구를 해갖고. 아, 요 통만 이제 좀 살아 있거든요. 예, 벌을 늘리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만들었대요. 그거는 뭐예요? 요게 이제 늘리기 위해서 요 미니 벌통이에요. 예, 애기 벌통이지. 벌을 갖다 여기로 옮겨갖고 예. 여왕벌하고 이제 이래 같이. 여왕벌하고. 예, 합봉해갖고 이제 하려고. 아, 만들었어요? 예, 예. 꽃이 만개하는 한여름이 오기 전에 벌의 수를 늘려놔야 올해 풍성한 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꿀벌과 여왕벌의 합봉, 예,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여왕벌이거든요. 여왕벌이요? 예, 예. 요 보면은 이제 요 긴 게 있어요, 꼬리가. 와, 네. 이게 여왕벌이에요? 예. 오. 여왕벌을 요래 미리 여놨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이제 이래 합봉하거든요. 와, 엄청나게 기어나오네, 이거.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예. 통 안에 여왕벌을 먼저 넣어두고 그 뒤에 꿀벌들을 합봉시켜주면은 이게 또 하나의 부대를 만든다네요. 그래요. 예, 좀 뿌리뿌리. 뿌리뿌리? 예, 예. 아, 뿌리뿌리. 좀 더 뿌리뿌리. 더, 더 뿌려? 예, 예. 예, 됐네, 됐네, 예. 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분양이지, 분양. 야, 아파, 아파트 분양하듯이. 예. 야, 이렇게. 예. 소주비를 맞고 꿀벌들이 잠시 취한 사이 여왕벌이 든 통에 잽싸게 넣어주면은 합봉 끝입니다. 내가 이거 여왕벌 끝만 땄습니까? 끝만 땄습니까? 예, 네, 앞에 다 땄어요. 세 개 다 땄습니까? 예, 다 땄습니다. 아, 땄다행이다행. 아, 아이고, 다 됐습니다. 아이고, 진정하시죠, 형님. 예, 내가 정신이 없어. 아, 그래. 예, 이제 많이 늘려갖고 이제 뭐 꿀도 따면은 뭐 꿀도 갖다 주고. 그렇죠. 예, 돈이 되면은 용돈도 좀 줘야 되고. 네. 예. 이제 요걸 갖다가 예. 저 산에 이제 산에다 옮겨요? 예, 옮기면 되거든요. 가입이 돼요. 예. 예. 기존에 살고 있던 벌통과 가까운 곳에 두면은 벌들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벌통을 둬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 벌통 옮기기 산행 시작.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요 좋겠네. 여기요? 예, 요 뭐 양지 바르고. 아... 아, 여기는 또 이렇게 또 터진 데가 있네. 예, 예. 예, 이제 이래 해야지, 이제. 예. 야들이 여왕벌하고 이제 친해지갖고. 예. 이제 하나의 이제 군대를 만들게라, 이제. 예. 참, 쉬운 게 없다. 그렇지. 아, 그냥 벌통 놓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고. 그럼요. 뭐든 정성이 필요한 법이죠. 예. 벌 소리 난다. 예. 오오. 벌 소리, 나왔어. 이게 돈다는 거는 저 집을 갖다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도는 거거든요.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막 네. 예, 잘 될 것 같은데. 예예 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잘 되어죠. 이제 여왕벌과 친해져서 꿀 많이 모아오렴. 알았지? 올 가을은 진짜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벌통 놓으러 산에 온 김에 더 깊은 산으로 향해 봅니다. 어? 예. 어이 집수통이 있네요. 예예. 예. 네, 생명수. 집에서 3km나 떨어진 깊은 산 속에 자연인의 식수를 해결해주는 집수통이 있습니다. 지하 570m 안반수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진짜 고생 꽤나 했다는데요. 요걸 갖다가 이래 바로 이래 탁 끊어갖고 이래 하면은 수압이 생기갖고 이제 이래. 밑으로 쭉 내려가죠? 예, 예. 겨울에도 안 얼고. 아. 이게 이제. 수압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예, 수압 때문에 물이 압력이 엄청 세지거든. 바로 떨어지니까 예, 예. 안 온다? 저 밑에서는 진짜로 딱 이래 열어보면. 물이 뭐 엄청나게 팍 예, 나와요? 예. 뱀이 한 마리 툭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어, 엄마. 예. 아, 이렇게 깨끗해. 어, 가재가 한 마리 들어오네. 아, 진짜로 가재가, 이게 야들이 절로 깊이 들어왔네. 엄마? 아니, 가재물을 들고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 예, 반갑습니다. 친하네. 아, 저는 저 MBN 나는 자연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해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아이고. 네. 아 반가워요, 네. 아 반가워요. 절친이에요. 아, 아, 이 아저씨 격하시네. 네. 여기, 여기, 여기서 놀아, 여기. 손 놓으세요, 아저씨. 예. 네. 가져도 이래 물이 좋은 줄 아는 갑이, 지가. 그렇죠. 아는 거죠. 네. 570m 안반수. 570m. 으이샤샤샤샤. 아이고. 이거, 이거 뭔지 압니까? 이 뭔데요? 네. 천문동, 천문동. 천문동? 예. 네. 하늘의 문을 연다는 천문동. 예. 네. 정신이 맑아지며 신선처럼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갈 수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천문동. 기관지와 천식이 좋다는 천문동을 캐봅니다. 오, 이거 봐라, 뭐야, 이거. 와, 때리는 곱다. 때리지가 너무. 어, 이거. 네. 비엔나 소스죠, 지금. 아! 야, 이거 오랜만이네. 이걸 캐가지고 산에서 이 갈증 해소를 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 예. 그건 이제 시민. 나 이렇게 큰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심 있는 거는 처음 봐요. 네. 이거 하나, 갈증 해소. 네. 갈증 해소. 드세요. 와. 저는 더 큰 거 먹을게요. 네. 아니, 진짜로 물기도 있고. 예. 네. 네. 아삭아삭하네. 털어가지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다 쌉싸리하게 딱 그래도 막 사포닌 향이 있어요. 그치. 그게 이제 노화방지거든. 네. 오래 산다. 모든 그냥 자연강장제. 자연강장제. 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네, 그렇겠지. 네. 아, 아, 와, 하늘문이 열리고 있어요. 벌써. 예. 하늘문이야. 어이구. 야갈비네. 어, 진짜 하늘 문이 열린 거 아니죠, 진짜로? 만개가 있네. 얘. 만개. 어? 예, 예. 근데 이렇게 커요? 예, 막 다 군락을 이루고 있네. 와. 이게 청미래 덩굴로 불리는 만개나무입니다. 아. 3, 40년 동안 아무도 누가 안 캥기지. 그 굵기가 네.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은데. 이거 뿌리가 깊게 들어가요? 아니, 끼는 깊게 안 들어, 넓게. 아, 넓게? 넓게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있잖아, 이제. 더운다, 더운다. 우와. 우와, 만개 뿌리 이렇게 이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토복령. 토복령. 이렇게 큰. 도깨비 방망이네, 완전히. 이런 것들은 진짜로 막,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와. 이 정도면 뭐 거의 사슴뿐. 노경, 네, 노경. 네? 코에다가 빨간 것만 탁. 아, 완전 사슴. 누돌포. 예? 네. 이야. 동요호화에서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에 조작하더라고. 아. 네. 요즘 특히 이제 네. 미세먼지 뭐 도시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중금속. 예, 네, 중금속에도 그런 쪽으로 이게 이제 탁월하다 하더라고. 노폐물도 이제 빼주고. 이제 도시에 있는 이제 집사람 이제 그 이제 좀 보내주고. 아, 예, 예, 예. 그렇죠. 오로지 예. 가족 사람. 예, 예. 네. 애들도 먹고 이제 집사람도 네. 이제. 예, 만개나무 뿌리인 토복령은 이뇨, 해독 작용뿐 아니라 혈관 질환과 관절염 등에도 효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뜯으시게요? 예, 이거 잎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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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쓸 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 자연이 주는 선물을 하나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근데 뭐에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잎은 또 잎대로 또 이래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자연에서 참 나오는 것도 네, 그치. 편해요. 네. 어디다 쓰시겠죠? 네. 요 혼자 요게 아, 네. 사실 이거 좀 물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예. 이문이 뭘까? 네, 토굴이라고 이제 내가 이래 우와, 야, 이거. 산비탈을 손수 깎아서 만든 자연인의 천연 냉장고입니다. 한여름에도 톡을 나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각종 김치는 물론 담금주, 또 발효액들이 보관돼 있어요. 이거를 좀 몇 미터나 들어간 겁니까? 한 3미터 팠네. 아, 네. 지금 얼마 만에 파셨어요? 아이고, 계속 뭐 삽질하고 이래갖고 한 달은 팠어요. 이거 김치죠? 예. 와, 여기다 이걸 넣어서 예, 보관하시는 예, 거예요?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게? 예.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망개 잎을 한 3-4일에 한 번씩 새 잎으로 바꿔 넣어주면은 김치 신선도가 아주 오래 유지된다고 하네요. 저.